자, 설청자 일단 고맹이 이 법을서라고 법을 듣는 법을서라고 법을 듣는 일단 고맹이 거기에 대해서 법을서라고 법을 듣는 일단 고맹이 이 미쩌자는 갈치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쩌자는 갈치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놈을 지시해주는 지시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놈이 들어서 법을 서라고 법을 듣는 고 일단 고맹이 휘천 감지하며 하늘에도 빛나고 땅에도 헌하며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헌하고 땅을 보면 거울같이 헌이 들다 보이지요. 에? 휘천 감지하며 요고 등금하여 옛날에도 그것은 빛났고 옛날에도 빛났고 유아독전이란 말이죠. 그 참된 진화는 과거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빛났고 등금 이제도 지금 현실 이제도 등이란 말은 바람이 불 적에 구름이 날르고 등한다 등친다 그런 말이에요. 등칠 등 말이 달리고 바람이 달리고 구름이 가고 해가 가고 하는 것을 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단 고명한 그놈은 하늘에도 빛나고 땅에도 거울 같으며 또 옛날에도 빛났고 등금 지금 현실에도 날쳐서 행주자와와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눈 행주자와와 어묵동정하는 말하고 침묵지키고 움직이고 고용하는 우리 일상생활 24시간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요. 네. 돌아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주자 어묵동정에 다 도가 있는 겁니다. 일체시 일체제의 일체시간과 일체곳의 시간과 공간이지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꽉 차가지고 그 물 형단하는 그 애롭고 밝은 그놈이 소소영영에서 밝고 밝고 영하고 영해서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자기 손자는 딱 여차없이 찾아내죠. 자기 아들 뭐 다 찾아내죠. 음식 솜씨 굉장하죠. 저 대지형 보살 착착착착 다 그 신령스러운 그 물 형탄 일단 고명이 하는 살림살이라. 요연상지 하나니 그 요연이란 말은 흔히 말이요 항상 안하니 이것이 바로 반야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반야다. 우리가 수용하는 바로 반야다 이 말이죠. 영영하나니 차소이위 반야라. 이걸 대상으로 봐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보았다 견성했다 그런 소리를 써서 되겠습니까?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이로 반야가 되는 이름을 얻은 소이다. 밑에서 치켜 올라가서 새겨줘요. 소이란 말은 이유다. 이것이 반야가 되는 이름을 얻는 소이다. 얻는 까닭이다. 반야가 바로 그렇다 그겁니다. 반야가. 유의 금강하신 의하여 그러면은 금강으로서 비유하신 뜻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는고 뜻이 무슨 이유 하이는 무슨 까닭으로서 말하는고 그 말입니다. 또 일단 고명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 일단 고명이 이 일단의 이렇고 밝은 이 고명이 처만변이 여여부동하며 만가지 변화 속에 처여 있어도 여여불동하며 여여란 말은 변치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여자 뜻이 아니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여부동이라 여여에서 부동한다. 아이고 저는 참선 한철 딱 하노니까 세상 물정에 여여부동입니다. 여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중생세계에 있으면서 과거 전생으로 무수한 사람 몸, 짐승 몸, 무수한 변화 속에서
업에 굴려다니고 달렸지만 그 고명한 그 반야는 변하지 않고 항상 여여부동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여부동한 자리는 천년만화 속에서도 여여부동하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하고 나쁜 짓거리 해도 여여부동한 자는 그대로 가만히 소지하고 있으니까 단지 덮여 있으니까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고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좌절할 거 없어요. 윤호급이 완이 상존하나니 호급에 빠져 있으되 호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호자 그 겁이라는 겁자인데 그냥 과거 전생생부터 무수한 겁에 빠져가지고서 그 속에서 흘러내려왔지만서도 완이 상존이라 완연히 항상 그 물형단 고명한 그 자리는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급에 빠져있으되 완연히 항상 존재하노니 의호, 의호란 말은 마땅함이여, 마땅함이여, 마땅한 호자 밑에 온호자를 쓴 것, 어조사호자를 쓴 것은 호자는 그땐 감탄사입니다. 그 자리가 호급을 지내도 완이 상존하고 만변에 처했으되 여여부동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금감이 경고한 것에 비유한 것이 의호 참으로 마땅하다. 금감은 세상에서 제일 경고한 물건입니다. 이 금감이라고 하는 경고한 것이 변하지 않는 의미로 금감의 경고한 것에 비유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의 경고한 것에 비유함이 의호 아 마땅하다. 호자는 이런 데는 감탄조사격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을 이 금강 반야 바람일을 읽으면서 우리의 물형단 참 고명한 그 우리의 진여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이 금강이 경고한 것이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서 이 물형단 그놈을 금강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고 또 반야는 앞에 그놈이 사대가 법을 설하고 또 법을 들을 수도 없고 저 허공이 설법청법할 수도 없고 이 영역 고명한 물형단자가 능설 철법한다. 그래 이 얘기를 반야를 의미로 풀이를 했고 또 이는 금강은 그렇게 견고한 쪽으로 이 얘기를 그래 끌어오고 있습니다. 참단 중목 정령하며 절단 미천 갈등하나니 참단 끊을 참자 중목 정령 대나무에 붙어있는 그 정령이란 말은 요즘 말은 중엄신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나무에 붙어있는 중엄신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악한 나쁜 짓을 하면 죽으면은 좋지 못한데 빠져버리고 또 착한 짓을 많이 하면은 천당이나 높은 세계에 많이 가겠지만 착한 것도 못하고 악한 짓도 못하는 것은 정령이 된다 그래요. 그 중엄신이라. 그러니까 그 중엄신이 우주 천지에 꽉 돌아다니다가 춥고 배고프면은 어떤 사람의 음식을 잘 못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토사광란이 난다든가 또 조상 귀신이 붙는다든가 애인 귀신이 붙는다든가 붙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또 큰 신들 돈벌이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구병시직 많이 지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고 대나무에 붙어 있는 도깨비 혼신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지 생명의 본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업이나 짓고 이렇게 살다가 혹 불법을 만나서 스님 법문도 짓고 뭐 이러다 보면 조금 마음이 선해졌는데 차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도 못하고 숭암이 그쪽인가? 나쁜 짓은 못하잖아. 옛날 쌍계사에 스님이 한 번 분신 자살해서 죽었는데 수자가 28살 먹은 수자가 종단의 비리를 고발해가지고 유서를 객실에다 써놓고
앱으로 난 뒤에 그 선빵 후에 스기나무에다가 밧줄을 묻혀가지고 휘발유 세 병을 뿌리고 분신 자살했어. 그 꼴을 내가 뒤에 가서 내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도 나는 밤에는 의시시해서 그쪽 선빵 중에 안 올라가는 것만 나무도 비어가지고 판에 비어있어 그 나무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종단 비리를 그렇게 써놓고 도저히 조계종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유서를 한 18장 정도 써놓고 그래 이제 분신 자살을 했는데 이제 분신 자살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서울에서 보살이 하나 왔어. 이게 점쟁이라. 점쟁인데 쌍계사 와가지고 객실에 방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그 스님 죽은 흉내를 내. 아 뜨거라 뜨거라 뜨거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안 끝나네. 아 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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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라. 그러니까 죽은 스님이 그 무당한테 붙어가지고 무당 입을 빌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기라. 제자를 지내달라고. 그래서 49제를 지내는데 고산신이 바빠가지고 49제를 안 지내고 그 총무신이 지내줬어. 총무신이. 그 49제를 지내가지고 고산신이 49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말짱헌진하고 아또가또라 그 무당이 그렇게 한참 쫓아다녔어. 할 수 없이 또 날짜를 받아가지고 49제를 다시 지내줬는데 그 무당이 아뜨거라 아뜨거라 스님 귀신 붙은 무당이 한 시간 정도 머리를 법당에 쳐박고 안 일어나더구만. 그대로 깨어놓고 땀을 흘리고 가 사라져버리더래. 그러니까 불법을 늦어서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지. 아이고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용맹심도 없어가지고 무슨 짜더란 뭐 용맹정도 못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대나무나 나무에 붙어 이제 주범진 돼가지고 또 자식한테 붙어가지고 요즘 그래 병들어서 병원에 죽은 거 아무 병명 답이 안 나와도 죽은 것도 많잖아. 그거 다 귀신이 죽어서 그런 것들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여 부암사 와서 구병식을 한 번씩 지내요. 미리서 한 번씩. 붙지. 붙어가지고 좀. 잘 붙지. 잘 붙어.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화를 뺑 내고, 뭐, 턱 비틀어지고 하는 게, 그게 다 중음신이 붙어서 하는 짓이 본정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여, 해원신부터 먼저 지내고, 응? 그게 안 돼.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여. 지금요, 뭐, 자동차 사고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원한 관계, 전부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의 세계가 이 오묘불가사의 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쓰면은 부처님 마음을 쓰면은 다 광명이 빚지만 중생이 다 안입이 설신이 색생양 미처 생활 속에서 꽉 아상인상 사상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 그 죽은들 원한이 풀리겠어. 며칠 전에는 그 영국사 밑에 팔각정에 매표하는 그 장처사라고 있는데 12시 넘어서 그 사람 저 굴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그 화계 장터에 있는 그 젊은 녀석들 내놓으라고 가스나 끌고 데려가다가 그 영국사 처사는 굴에서 놀다 저녁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영국사 들어오는 길이고 화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술 처먹고 가스나 데리고 굴에 나가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네 명이 직사를 했어요. 네 명이. 남자는 네 명이 직사를 하고 가스나 따라가는 가사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두 개 빠져버렸어. 눈이 뒤게 빠져버렸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옛날 유교사변 때 그 사람이 많이 죽은 데라 그래가지고 제각도 세워놔두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리산에 와도 항상 구병식 지낸다는 자세로 하지 숭아마저 지리산에 와가지고 또 술 먹으면 안 돼. 잘못한 중음진 또 헐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쌍계사서 지낸다고 뭐 초원죄를 지낸다 그러게 내가 아이고 꿈짜리 사람다 그러면 또 쌍계사 귀신 온다 가까운 영국사서 지내라고 해서 영국사 갖다 밀어붙여드렸어. 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저녁에 붙어 중음진들이 와가지고 살다가 안 되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노름하는 짓거리가 이분이니까 전부 중엄심 판이다. 업이 매가 지금 남북 통일이 안 돼, 저래가지고.
어쩌든지 금강경 잘 읽어가지고 생명의 뿌리를 알아서, 생명의 원천을 알아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는 생각으로, 이게 어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또 동이나 동서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매여져가지고 같이 하나의 연꽃 속에 파묻혀야지. 안 되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숭암은 지산 올적에 중엄심 부처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금강이라는 이 견고한 것이, 금강이라는 견고한 것이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금강반야니까 중령 대나무나 나무에 붙어 있는 도깨비 같은 그런 잡신 그런 것들을 참단하며 그냥 팥을 그냥 오막 하면서 팥을 막 뿌리면은 막 고산시면 막 귀신이 막 아 뜨거라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저놈 빨리 쫓아내라 그러면 막 더 도망가 버리고. 쌍계사 변소가 한 200년 먹은 변소가 있었는데 옛날에 8년 전에 변소를 뜯으려고 하니까 내가 꿈자리가 사놓아요. 그 총무 보고 그마 써붙여놓자. 뭘 하나 써붙이자. 그러니까 아 형님 한번 써붙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며칠 뒤에 변소 이걸 뜯을 테니까 어디 좋은 행인사 변소나 가서 그 객실에서 지내다가 변소 잘 지내면 오라고 이제 글을 한 문을 써가지고 고유문을 써서 붙였어. 그래가지고 항상 칠해가지고 뜯으니까 괜찮더라니까. 저 위에 저 극락암에 변소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까지 죽고 그랬어 옛날에 저 통도 극락암에. 그래 달래야 돼. 어디든 다 신이 있어 다. 거기 아주 향그러운 밥처럼 좋은 귀신이 다 변소가 있대. 아니요 원래 저 우리 숭암도 불교를 제대로 밀려면 똥 속에 부처님 얼굴 모습을 떠올려야 돼. 똥불 나무 간시불 그 똥막대기 불이라고 다 옛날에 나와 있어. 불법이라는 것이 가장 깨끗한 것만 불법이고 높은 데 있는 것만 불법이라 생각하는 거 잘 못 믿는 거예요. 불법이랑 높고 낮은 게 없어. 변소 속에서 부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나무 간시불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어. 또 이 우리 마음은 금강반야가 있기 때문에 미천 갈등, 하늘과 같이 많은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참 가정간, 부부간에, 뭐 시어버지 고부간에, 국가와 이웃간의 갈등, 그게 다 미천 갈등이나 하늘과 같은 갈등, 미천 갈등을 탁 반야로 싹 반야의 지혜로 다 잘라내빈다. 그러니 의요 비어 금강지이야라. 금강의 날카로운데 비유한 것이 마땅한지라. 저 앞에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것, 밝은 것, 모든 것을 부숴버릴 수 없는 견고한 것, 세 가지가 구비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반야에는 관조반야, 법신반야, 문자반야, 기회가 나왔죠. 금강이 날카로운데 비유하는 것이 마땅한지라. 유의 금강하신 금강으로서 비유하신 그 뜻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써있자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명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또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기에 번역해도 큰 대자가 되는 것이니 어찌하여 대가 된다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 또 일단고명이 마하반야나 마하심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하반야, 큰 마음, 큰 지혜, 마하심, 마하의 마음,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이 일단 고명이 그 밝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밝기는 1월보다도 더 밝고, 1월이 뭐가 밝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비추고 앉았는데. 그 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덕이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낫고,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서 만물을 생장시켜주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근본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덕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덕이야말로 근본에 비유할 것이 못 되지요. 그 마음의 양이 광하고 대해서 능히 허공을 다 쌓고 그 몸뚱이는 일체에다 두루해서 무죄불죄하며, 죄는 있는 것이고 부죄는 없는 것인데 그 체가 어디에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런 어떤 존재의 유무를 초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는지라. 삼세의 초무 간단시하고 과거 현재 미래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사이가 끊어질 때가 없어.
우리 일단 고명한 우리 마하반냐, 우리 마음을 이번에 확인을 딱 해버려요. 응? 처음부터 간단할 때가 없고, 시방에 동서, 남북, 상하, 시방에 도무지 비고 이그러진 것이 없으니 차 소위 명마라 크다고 된 이름을 얻는 소이다. 마는 그래서 크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번역하면은 도피안이니 도피안이 됨이니 어찌하여 도피안이 되는 이름인고 그 자리를 미한 자는 말 중생이요. 미지, 갈지 자는 일단 고명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 일단 고명을 미한 자는 가로대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지 자왈 그 일단 고명을 깨달은 자는 가로대 불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불교는 철학일 수밖에 없죠.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응? 그것을 미한 자를 가로대 중생이라고 하고 그 일단 고명을 깨달은 자를 가로대 부처라고 함이니 운수 우제하며 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며 바다가 담하고 바다가 담이라는 것은 밑에 바다 밑에 수천기나 된 바다 밑에 것이 훤히 보인다며 맑아가지고 바다가 맑고 허공이 증청하며 허공이 맑아서 갠달에 광풍이 서로 조화가 되고 산 색깔 물 색깔이 서로 비치는 것은 산광수색이 호행이란 말은 지금 가을 그 계곡물이 막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제월광풍은 여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비갠 뒤에 예, 아주 활창한 것을 제월광풍이라고 하고 그런 제월광풍이란 말은 수양이 잘 돼가지고서 마음 씀씀이가 마하반야 바람이 따로 쓰는 사람의 마음을 제월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강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물 색깔이 맑으니까 그 뭐 무주구천동이 어디니 혜원스님하고 쫓아다니서도 이런 뜻 모르고 다니면 그 한가 구경한 건 그저 그냥 가을 나그네지 의미가 없는지라. 차 오자지 경계요. 이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계고 이건 깨달은 사람의 경계고 무조 무조 울렁하며 안개가 덮이고 덮일조차제 안개가 덮이고 구름이 농하며 농이라고 하는 건 세장농자니까 구름에 같이 있다. 중생이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번뇌망상에 덮여있는 걸 말하는 것을 운조무령이라 운농이라고 하지요.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저 부모 미생전의 마음의 또리는 마하의 반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에는 맑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했기 때문에 밑에는 어둡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월이 엄기명하고 해와 달이 그 밝음을 덮어버리고 산천이 그 구름을 숨겨버리는 것은 이것은 미한 사람의 살림살이다. 어느 쪽의 살림을 살겠어요? 미지배가 갑진을 명제차하니요. 그 일단 고명을 미해가지고서 배가 깨달음의 세계를 등져가지고서 눈앞에 나타나는 육진의 경계에 내가 끄덜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살림살이를 이름해가지고 이쪽 언덕이라고 하고 이쪽 언덕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일단 고명을 마하반야를 깨달아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 그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를 내 육군육진으로 거슬려 영류 거슬린다 이 말이지. 진을 등져버리고 깨달음에 합하는 것을 이름해가지고 도피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붙이니 자 소위 등명이 바람이라 이것이 저쪽 언덕의 이름이 된다는 이름을 얻는 소위 이유이다. 이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일, 금강반야 바람일 일곱자 해석이 끝난 겁니다. 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하니 빨로 빨리 가는 기름질 경자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자꾸 삐틀삐틀 가는 완행열차가 아니고 히카리란 말입니다. 직소 일본에 가면 히카리 빠르대 보니까 경이하니 전 여상지 묘지하야 위와같이 말씀한 묘한 뜻을 말해가지고서 부처님 경전 21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 위와 같은 묘한 뜻을 말을 해가지고
후진의 기름길, 후진의 똑바른 길을 개란 말은 열어 보였다 이 말이죠. 열어 보여 가지고서 영불섭어 타도하고 다른 길에 빨려들게 하지 아니하고 섭이랑은 포섭됐다 하고 할 적에도 쓰고 빨려든다는 그런 섭자도 됩니다. 다른 길에 빨려들어가지 않게 하고 능직지어 보소, 능직지어 보소는 능이 똑바로 보배의 처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 소자는 명사로 쓰여진 것이요. 뭐, 하는 바, 불완전 명사가 아니고, 이 소자는 처소라는 소자 명사로 쓰여진 겁니다. 이 보배의 처소에 이르게 되니, 마바냐 바람일 자리가 바로 보배의 처소다. 그겁니다. 자, 소위 등명이 경혈아, 이것이 경이되는 이름을 얻는 소인이라. 밑에서 짙게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또 아주 간략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또 간략해서 해석해보자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앞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지만 또 간략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통범성회 만유 범부와 성인의 통에 있고 만유를 다 꾸려서 마하반야가 꿈틀거리는 벌레 속에도 마하반야가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이 일단 딱 들어가면은 꿈틀거려져요. 생명이 일단 들어가면 나무잎이 비파래지고 물이 흘러가고 통범성 범부와 성인에 통해가지고 만유에다 꾸려가지고 포함돼서 광대 무변한 지혜다. 광하고 대에서 가시 없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당처, 우리 본 마음 당처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마반야는 그렇고,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날카로운 것은 모든 우리 하늘에 꽉 찬 갈등을 끊어버린다는, 날카로운 것은 모든 것을 끊어가지고서, 모든 것을 끊어서 용범 단성지 지혜라. 범부를, 범부의 마음을 용이랑은 녹힌다 이 말이에요. 저 풀무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세부치 녹히듯이 범부의 마음을 녹혀가지고 성인으로 단련시켜주는 지혜의 뿌리다, 그겁니다. 범부를 녹여가지고 성인을 단련시키는, 성인으로 만드는, 단련하는 그런 지혜이다. 금강반야가 그렇다, 그겁니다. 간략히 해석해보자면 그렇게 해석을 붙일 수가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전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행, 여시 행하여 이와 같은 행을 행해서 저 앞에 구체적으로 해석한 일단 고명 소소 영영한 자리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이와 같은 행시를 행해서 밑에 행자는 행시란 명사로 봐주고 위에 행자는 동사로 봐가지고 이와 같은 행시를 행해서 초이사에 하며 이 두 죽음의 바다를 초호라며 이사라고 하는 것은 뭐 분단생사, 변역생사라고 그러지.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업을 지어가지고 만들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몸뚱이를 분단생사라고 합니다. 예. 저쪽 선제 어머니하고 선제 아버지 얼굴을 봐. 다 분단생사. 그 옆에 앉은 다 모습이 다 틀리지. 그게 다 전생, 중생, 업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들이라. 그 분단.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다르잖아. 눈의 모습, 코의 모습, 생각하는 차이. 에이? 그런 거 알면 시비할 게 못 돼요. 자기 자신 데려다 보지. 남이 시비하고 뭐하고 그런 계제가 없어. 약견 탑이면 자비는 각시 자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의 허물은 접어둬버리기 때문에 생전 고쳐지지를 않는다며 불쌍한 사람이라 영감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허물은 접어둬 그건 인간이 안 되는 거지 영감 허물을 자기 허물로 자기 허물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 같이 공동 후부체가 살아나는 기라 그러니까
분단 생사란 말은, 분단이란 말은 딱딱딱 덩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업에 의해서 받은 우리 중생의 몸은 분단 생사라. 딱딱 분단이 돼가지고 나서 죽는다. 변역 생사는 변할 변자 바꿀 역자, 아니 시울 리자가 아니고 변할 변자 바꿀 역자. 변역 생사는 보살들의 삶을 변역 생사라. 왜?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정진하고 깨닫고 하다 보면은 이 몸이 자꾸 바뀌어. 몸이 자꾸. 그래서 보살이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기까지의 받아난 몸을 자꾸 변하고 바뀌어진다 그래야죠. 우리는 이 모습이 변해져야 돼. 어부의 테두리 속에서 곽순이 같이 역류를 해야 돼. 수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수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에 내가 아첨하고 우리 안이비 설신의 색성상 미초법에 아첨해가지고 사는 우리 냄새나는 우리 몸뚱이. 그러니까 항상 그 선방에서는 추피 대자주라 냄새나는 똥자루라고. 냄새나는 똥자루. 냄새나는 똥자루 안고 다니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똑똑하고 할 거 있어. 그러니까 변역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번뇌망상을 퇴치시키고 역류로 올라가는 시시각각 변해가지고 바뀌어지는 생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경, 공부하는 이 법회도 우리는 변역생사의 과정을 받고 있어. 몸은 이렇게 받아 나왔지만 생각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자꾸 바뀌어지고 깨닫고 바른대로 올라가고 그런 차원으로. 어? 변역생사 초이사에, 그러니 이 참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생사니 변역생사니 애시당초 그걸 초월하며 달 삼덕안하며 삼덕의 언덕에 도달하며, 삼덕은 열반삼덕이라 해가지고 법신덕, 반야덕, 해탈덕 그래요. 우리는 우리 부처님과 나 둘이 아닌 법신의 자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법신 자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법신 자리를 망각하고 때묻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지혜가 되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의 무명으로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무명으로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모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전부 업에 의해서 엉켜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열반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나 원래 둘이 아닌 법신의 항사 공덕이 갖춰져 있는 법신의 본래 그 모습의 덕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또 법신 자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텅 비어있고 진여의 본래 모습 그 자리이기 때문에 법신 자리를 수용하게 되면 거기서 지혜가 우러나가지고 반야의 덕을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해가 말, 달이 저 하늘이 맑은 개고 나면 보름달이 오르는 그런 그 달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예. 강이 청계면은 달이 청계고 강이 만개면 달이 만개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강에 비치겠다 싶어서 강에 내려와서 비친 게 아니고 또 갈 때도 내가 가겠다 하고 걷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감이 없이 비춰주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인데, 그 반야의 지혜로 살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모두 얽히고 설킨 것에 해탈이 된다. 해탈덕이. 반야심경에 무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도, 안이비도 없고 색성향 미촉덕도 없고 고진멸주도 없고 열반도 없고 벌이도 없고 탕탕 비어가지고 대신의 반야, 대명의 반야, 무등등지의 반야.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곤 바로 탕탕한 대해탈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인류를 위하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에게 밝은 세계를 비춰주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살아나야 뭐 우리가 색깔이 조금 달아주고 좋은 색깔이 나오지, 뭐 조금 앉아가지고 깨달았니, 경매줄 알아가지고 알았니, 느낌이 컸니, 이번에 가서 확실히 깨달았니, 뭐 얻었니,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다. 그 소리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본래 살림살이를 찾아먹는 법신덕, 거기서 우러나오는 반야의 지혜로 이상의 모든 것을 해탈해버리는, 마치 백쟁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살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공간을 이용을 해. 공간.
소를 잡는데 공간을 이용한다 이 말. 그래서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온전한 소를 한 마리도 못 봤다. 소가 다 분해가 되었기리.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아니비설신이 색생양 미적법으로 살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아상인상 중생세계에 공안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해탈의 삶의 이치를 세종 터득하는기라. 삼덕 연덕의 이름이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고 항상 넓은 광장 그쪽으로 항상 변해서 옮겨가는 것,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불국토를 건설을 하고 영감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가정을 하나의 법신의 세계로 반야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꾸며가는 그런 차원들이 전부 바로 도피 안에 속한 얘기다 이 말이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로서 이와 같은 뜻을 얘기를 해가지고 현익 당세하고 이익을 당세에 나타나게 해주고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강경을 나 혼자 알아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현세 이익을 현세에 나타나게 하고 성철 후대야라 후대의 괴철을 이루어주게 할지니 철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의미하는 건데 내일을 놔두면 모두 뭐 그 손으로 이제 전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라 이 말이지 하나의 금강경이 하나의 틀입니다. 금강경이 하나의 틀이에요. 깨닫고 나면 이 금강경이 아무 소양이 없지만 오늘 금강경 하나의 틀에 의해 가지고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일단 우리는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건 물을 건너가는 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저 언덕에 꼭 이르러야 돼요. 저 언덕에 이르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금강경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는 게 바로 금강경 도리이지. 따로에 무슨 금강경이 있느냐 말이야. 마바냐 바람이 어디 따로 있느냐 이 말이야.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바냐 바람일이지. 홍년 금강바냐 바람일경이라고 하며 또 혹은 마바냐 바람일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2팔자로 총무량이하고 팔자로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량 있는 뜻을 다 포함하고 여덟자 글자에 뭐 부처님 팔만장경이 두숭나족 다 들어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참 일단 공명한 형단이 없는 이 내 마음의 반야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답이 내려온 겁니다. 팔자의 제목으로서 무량한 뜻을 총괄했고 경 일부로서 능담금강경 하나의 일부로서 섭난사교 사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교 가리킴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능담금강경 그 자체가 능담금강경 자체가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다 포함을 했다. 포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 하나만 잘 공부하면은 부처님의 팔만장경은 다 그 가운데 있고 부처님의 부사양 살림사교 이 금강경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칭 팔자의 염과 일장이요. 제목에 금강반야 바람일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칭 팔자의 제목에서 여덟자를 입으로 애오매 염과 일장이여 내 생각에는 부처님 49년 설법한 일대장경이 내 머리에 스쳐가고 마하반야 바람일경,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목만 한번 내워도 부처님의 일대장경 49년 설법이 내 머리에 다 스쳐간다. 말만 들어서 넘겨지는 데서는 안 돼요. 경지사구의 덕승하사라 경이 경에 금강경 경에 사구를 지니매 덕승하사라 그 덕이 항하사 공덕을 항하사 공덕보다 승하다. 범소유사 모두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두 있는 것은 모든 물상의 유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범소유상 모두 있는 것들
개시험아, 다이 허망하다 하는 건 물을 의미라는, 물을 얘기하는, 다 허망하다. 우리 본분이 마하반냐, 우리 본분의 입장에서 볼 적에 눈앞에 나타나는 위적인 것이나 눈앞에 없어지는 없는 것들 존재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라, 만일 모든 모습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깨달아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돌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하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만일 모든 모습이 전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란 걸 확실하게 깨달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거기서 반야의 지혜가 우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견열이란 말이 중도가 우러난다. 바로 부처님 모습을 본다. 모든 상이 텅텅돼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색깔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이 금강경 사곡에만 읽으면은 현실적인 유의적인 거 모두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세계 무의적인 거 그런 것들이 공으로 나타나서 공으로 참으로 나타날 적에 부처님 진정한 모습이 그 후에 떠오른다. 공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유의적인 거, 무의적인 거 삶을 사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병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야. 다정이 불심이라, 정많은 것이 불심이라 하지만 너무 다정하면 너무 달아서 병이 나. 무정은 정이 없는 것은 너무 박정해서 병이지만 그것도 병은 병이라. 다정 불심을 한테 문과 가지고 공으로 봐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의 살림살이가 부처님의 자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이면 토를 나면은 직견열애라 곧열애를 볼 수가 있다. 부부와 같이 생활해도 남편이라든가 마누라든가 유의적인 것 무의적인 걸 따시기 전에 서로 공으로 돌아가든 일체감이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일체감 속에서 서로 아껴주고 다듬어주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 부리고 마누라가 부처님의 얼굴의 모습이다. 그런 쪽으로 불교를 알아가면서 얻는다, 깨닫는다, 본다, 나는 알았다 이런 상태는 금강경에서 장경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부처님도 나는 도를 깨달은 적도 없고 중생에게 한 번도 설법하는 적이 없었다. 너무너무 중생들이 혹 얻었다, 깨달았다, 설법했다면 거기에 또 빠지고 집착할까 싶어서 엄청스러운 허물을 남길까 두려워서 매우 무서운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사구계를 애워가지고 실천해서 깨달으면 얻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현실이 부처님 모습이 아니냐. 바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될 수가 있다. 경에 사구를 지니네 덕이 항아사 모래알보다도 더 수승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금강경의 뜻과 또 금강경을 읽어서 얻은 과보를 부처님이 부사의 공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개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이다. 2차 이것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들이다. 금강경 뜻을 알아가지고 금강경 실천을 해가지고 금강경의 어떤 살림살이를 살았을 적에 그 과보 그 부사이하다고 칭하는 말씀이 바로 대개 이것을 의미한 거예요. 금강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에 집착해서 대상의 노예가 됐을 때는 금강경 뜻에 부사이한 과보와 반비례해서 엄청스러운 어둠의 세계에 나에게 빠져서 자기 본래 모습을 잃고 헤맨다는 것도 부수적으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금강반야 바라밀레가 서리하는 앞에 모든 얘기들은
교학적인 것을 잡아서 논리를 전개했을 뿐이거니와, 이 하머스님은 이 금강경 오가이를 서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학적으로 제목을 금강마냐 바라민경, 마하바냐 바라민경을 말씀하셨지만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예의를 잡아서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선적인 의미에다가 다시 머리를 돌려서 해석해 보자면은 다모디 교를 잡아서 논리를 전개했을 뿐이거니와 이 자는 뿐이란 말을 강조해 주는 조사입니다. 뿐이거니와 만일 조정문화의 일권의 경을 잡아서 조정문화는 조사의 종통이니까 선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조정은 조사의 종지를 토대로 한다니까 선적 의미를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조정문화의 한 권의 경을 잡아서 말할진된 입식 출식의 상전경이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적에 항상 금강경 한 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숭암 또 그러다가 또 내 코에는 금강경 600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또 그래 그 수용하면 되지 뭐. 입식 출식에 항상 경이 불려 나오거니와 전이란 말은 경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적 의미라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우리가 수지비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뭐 온갖 좀 음식을 다 만들지만 빵 무슨 빵 이런 건 교학적이고 선은 밀가루 하면 다 통해요. 밀가루 하면 다 선은 금덩어리 이래지만 교학적으로는 귀걸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별별 그 장식품 자체를 교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논해가지고 나중에 금에 귀속을 시키지만 선에서는 금 하나면 그걸로 통하는 겁니다. 경 하나면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만일 조정문화의 경을 잡아서 그것을 말할진대 입식 출식에 항상 금강경을 굴르거니 어찌 형상을 지목으로 만들물 형상을 지목으로 금강경 도리를 책에 써내가 지목은 책이지요. 책을 써내가지고 만들물 기다린 연후에 형상은 목적이고 지목으로 만든 연후에 의해 가지고 할 때는 지목은 목적 보호가 되겠죠. 어찌 형상을 지목으로 만든 연후 만들매 의해함을 기다린 연후에 이 경제와 한 권의 금강경이라고 이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느진한 소리는 경하고 뜻이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고인이 말씀하사대 반야바라밀이여 반야바라밀경이여 이경은 반야바라밀이여 이 경은 부처님이 20일 동안 설한 이 경전은 비성색이여늘 색깔이라든가 소리가 아니여 색이는 모습이고 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소리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소리가 아니야. 그건 인간 세상에서 하는 소리와 색깔이지. 이 금강경은 색성을 초월한 데서 색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느 문자가 끊어지고 다 비어있는 그 경 자체는 색성이 아니거늘 그 범어책을 가져다가 중국에 와가지고 당나라 말에 만 번역 부질없이 번역했으며 번역했다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 금강경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색성이 아니여 그냥 번역한 것이고 부질없는 번역이요. 또 범어에도 반야라고 하는 범어에도 억질로 이름을 뒀습니다. 억질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반야라는 그 말 자체는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다 성색을 초월한 내용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선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 금강경을 오케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소리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고 입식 출식에 코끝에서 금강경 600부 금강경이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면 금강경은 뭐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난감하지 않느냐. 에이, 금강경의 맛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선적인 의미에서, 선적인 차원에서. 교학적으로는 다 끌어와가지고 해석을 나누어 놨지만, 권박 추강냉이요, 발을 거두니까, 발을 쳐놓던 걸 발을 쳐든, 발을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가을의 광풍이 스산하게 차가우며,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창문을 여니까, 새벽에 그 기운이, 동이 떠오른 기운에 맑다. 이것이 금강경 맛이다, 이 말이죠. 선적인 맛. 그러니까, 가을에, 가을 중간이 아주 서늘하고, 창을 열어 제끼니까, 동뜨는 새벽 기운이 아주 쌉뜨하게, 맑게, 그렇게 품에 안겨온다. 그것이 금강경의 선적인 맛이다, 이 말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을 걷어 올리니까, 가을 빛깔이 작고, 아침에 새벽에 창문을 열으니까 동띠우는 뿔그스름 아침에 서기가 맑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금강경을 알 것 같으면은 제목이 금강경 제목, 금강반야 바라밀 제목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발을 걷고 창문을 열어서 아주 싸늘하고 또 아주 맑을 때 바로 그것을 느끼는 그놈이 바로 금강경이고 바로 내 모습이다. 따로 어디에 금강경을 찾을 게 뭐가 있느냐.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평상의 마음이 바로 내 금강경의 모습이고 내 본래 모습이고 바로 영역 고명한 물향단자 바로 그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강반야 바람의 여덟자에 대해서 하모스님이 서리를 붙였습니다. 예, 하모스님의 서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규봉스님의 소론 찬요를 하니까 그것도 또 한번 거치고 넘어가야 되고, 자, 금강경을 독송을 하시되 이런 어려운 낱말들을 자꾸 정을 줘야 돼. 정을. 정을 안 주면은 다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흐름을 따라 흐르지 말고 역류를 해서 우리의 본래 부모 미생전의 모습으로 살림을 철해서 꼭 금강경 읽은 보람을 생활에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